돌잔치 해봤어? 야, 니 새끼잖아. 오,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어, 야, 얘 과자를 더 좋아해. 뭐지? 사탕이 더 좋아? 그러네. 이거보다? 네. 그리고 까탕이 상상임신이래. 이런 진짜로? 초음파 검사했는데 상상임신. 그렇게 좋은 것만 먹였더니 아주. 오늘은 또 얘네 이렇게 나들이도 좀 시키고 하자. 맞아. 그래, 엠버 타볼래? 타도 돼? 어. 타도 돼요? 타도 돼요? 50kg 이상 안 되죠? 야! 단나이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야, 단나이 없어. 가만. 휴라, 야, 어디 끌고 왔다 온 거야? 어? 네, 휴라 괜찮아? 어디 갔었어? 운동시키고 온 거야? 네. 아, 그래? 아, 놀랐잖아. 없어진 줄 알고. 요즘에 내가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바지락. 바지락. 어? 지금 여기 서해 대부도 앞바다에 바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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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락 칼국수. 바지락. 뭐야? 어? 뭐야? 뭐야? 얘들아! 저기 이리 와봐. 아, 몰랐잖아요. 어, 진짜 편하게. 진짜 비싸요. 진짜 편하게. 여기 다 이거 봐봐. 차려입고 왔는데. 아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신고! 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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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나온 노래! 신고! 나도! 신고! 이거 신고! 나도! 나도! 신고! 청해 드립시다! 노래부로 다 까시박히겠어. 부딪히지 않게 해서 비붙으니까. 어, 마침이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아픈지. 너도 나처럼 눈물 나는지. 너도 하루 종일 이렇게 추억에 사는지. 꼭 나처럼. 박수! 우리 PA님도 알고 있겠지만 너희들이 오고 나서 되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어. 아, 그래요? 되게 좋아요. 지금 엠버가 제일 쑥스러워하는 거 엠버! 좋아하는 사람 있지, 여기? 코좀 빠져, 지금. 엠버! 헐리리 꼴리리! 엠버리! 웬일에 좋아하는 사람 있대요. 헐리리 꼴리리! 지역에 맛있는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대부도 하면 요즘에 바지락철인데 네. 바지락 칼국수 외에는 특별하게 또 따로 생각나는 게 없는 거야. 없어 없어. 뭐 그래서 오늘 바지락 특식을 직접 요리를 해서 개발! 최고의 식객! 야! 식객을 뽑아서 그 식객에게는 엄청난 오늘 혜택이 있다라는 거. 다 자기가 캐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먹고. 오케이! 회원 멤버 한 명당 지팔 멤버 두 명이, 세 명이 한 팀이 되는 거.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일단은 몰랄까요? 장작 폐기! 아, 그렇죠. 장작 폐기! 남자는 장작이야! 남자 있으니까! 뭐 장작을 폐기! 남자 장작이야! 일본 깎는 것도 아니고 장작 폐기야! 본적인 장작 폐기에 앞서서 우리 지팔 또 청춘불패 삼촌, 가장 꽃미남 삼촌, 현우 삼촌의 장작 폐기 시범이 있겠습니다. 시범을 해! 하나 골라오세요, 잠깐. 이제 체격이 굉장히 좋으세요. 아, 고기보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 오빠! 방송하니까 좀 징그러운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8대2 안 됩니다. 자, 닭조차도 숨죽이는 이 시간. 요거까지 하기에는 너무 기술이 세니까 반으로만 나누고 할게요. 네. 심사 기준 우리 삼촌들이 딱 봐서 원샷 원킬이냐 몇 번에 나눠서 깨냐 두 개냐 그거를 보고 할게요. 네. 자 이제부터 집중해서 플레이에 진훈이부터 도전! 본인이 원하는 걸 갖고 오세요. 남자 이상 애들이 긴장돼요. 왜냐면 G파를 보고 있거든요. G파요? 그리고 왜냐면 애들아 중요한 게 어떤 두께를 골라요. 가져오냐는 상당히 남자의 상징이거든. 두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저기. 네. 보면 알아. 자기가 얼마나 씨가... 대담한지 좁은지. 이 정도는 좀 노말하긴 하다. 약하다 지훈아. 제일 얇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들고 와서 못 깨는 것보단 얇은 거 들고 와서 깨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자 오케이. 상의 탈의를 했을 때는 플러스 알파 점수. 야, 야, 야 이거 봐. 오와 운동 많이 했다 지훈아. 야 지훈아 운동 많이 했다 야. 오. 왜냐면 집중해야 돼. 언니 잠시만요. 여기 자 잠깐. 야 낄 때 껴. 왜? 승규 씨 왜 그러세요? 오. 자 진훈. 요 친구가 개인적으로 나는 파트너를 하고 싶어요. 같이 바지락 개봉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 뭐 응원. 와서 뭐 간단한 응원이든 뭐 화이팅을 풀어. 어, 한 명 났어요. 안녕. 지영이! 두 명, 두 명. 지영 오빠! 돌아왔다, 돌아왔다! 지영아! 지영아! 야, 너 오빠 아니야.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저한테 오빠라고 자, 지금 무려 네 명이나. 자, 갑니다. 진웅 가요. 제가 이래놓고 못 깨면. 자, 운동을 요즘 한창 했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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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킬! 1차 시도! 어떤 기술이죠, 1차 시도? 껍질까기! 뒤껴치기로 인한 껍질까기! 껍질까기! 다음 사람! 자, 조건! 진우 씨 괜찮아요. 조건! 아무래도 잘하면 되죠. 저기 봐, 자, 건이! 건이라면, 어? 상징적으로 가야지! 자, 한 방에 2AM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야. 잘 안 되면 부담 주신다. 이거 하나에 무슨 2AM의 운명이 달려있어. 진짜. 이거 장작 폐기 한 개. 잘 풀릴 수 있어. 이런 기운이 되게 중요하다. 잘 안 풀릴 수 있는 아 여기 모든 기운 다 있네. 여기 음반, 판매량, 인기. 건이 리더니까 될 수 있을 거야. 애정. 아 뭐래? 저희 리더잖아요. 리더니까. 리더니까 한 방에 그냥. 조심하고. 화이팅! 와 많아졌어. 뭐야? 기분은 좋네. 건이 화이팅! 화이팅! 도전해 치고 포인트를 보고. 어? 아! 오! 그러네. 갔는데. 자 일단 자기 거 자기가 갖고 왔어요. 왜 틀리세요? 당신 왜 빼야 돼? 지금 2차 도전해야 돼. 왔어 근데 왔어. 빼지 않아도 돼. 아깝다. 그대로 들고 찍어도 돼. 다음 뭐 이 남자 뭘 표를 남자니까 우는 거야. 야 싫어. 난 나갈 준비 하려고. 뭐가 잘 되세요? 난 초보 아니었어? 이런 게 잘 되세요. 너무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네. 땅땅한 거 갖고 와서 수롱. 오 좋다. 아 상관없어. 이거 되게 무겁다. 아, 수롱. 파이팅! 아, 보라.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이거 하려고.
해볼게요. 자, 도전! 도전! 자, 한 방에 끝내면 현재 1등으로 갑니다, 1등. 침착하게 끝까지 봐, 나무를 끝까지 보고. 지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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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깼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깼다고 하기도 들어갔어. 자, 보시면 안 깼다고 들어가긴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돼요? 아... 현재 1위 그래도 아... 그렇지 나갔다 오는 거 나온 부분이 많아서 1위 이게 친이야 이거를 장민! 요걸로 네. 바로 갈까? 요걸로요? 오케이 아 저는 조금 더 두꺼운 걸로 오케이 남자다! 예 예 오! 어 야 너무 아 이러다가 못 깨면 어떡해 오빠 이걸로 해 이거 얘를 왜 깨는 거야 다 똑같이 생겼어요 무슨 나무가 이런 게 있는 거는 거의 가라앉히기 힘들다고 봐야 돼. 이런 게 좀 보이는데. 아, 잠깐만요. 그래 보이는데 좀 복하시겠어요? 잠봐요. 네. 벌써 벌써 정치 들어와요. 이렇게 사심을 드러내지 마세요. 오늘도 추워. 아니, 보고 싶은데. 오늘도 추워요. 좋다 말았네. 아, 진짜 너무 오, 사파리 보고 싶은데. 아, 이게 동네 이모님들이 계시나 봐요. 여기 오늘 다 진짜 변해요. 저기, 장민 씨. 여기가 네. 명당이네. 아, 여기. 그래, 넌 거기가 잘 어울린다. 가장 일단은 겉모습이나 여러 가지로는 정신적으로 너무 잘 어울려요. 끝까지 집중, 남은 집중. 남은 장민 화이팅이라고 지금 앞에서 우리 써니가.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대로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1위는 가장 많은 조각을 남긴 스로! 선택권 스로우 먼저 우리 청춘불패 G8 멤버 두 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네. 거기서 너 나와! 강하게! 안전하게! 스로우 두 명 선택! 저는 아까 제일 먼저 응원해주신 보라 씨랑 아직 아니에요. 아직 뭐였어? 아니 가만히 가요. 옆으로 가야 돼요. 보라. 네, 보라 씨랑. 자, 그리고 우리 써니 씨. 써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2위를 뽑기 위해서 트레이엔 다시 도전! 도전! 아, 나는 어떻게 하지? 자, 진훈 응원단. 안 빠지. 아니, 아까 하기 전에는 막 몇 분 나오시다니 지금 한 번 못하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수진아 왔어. 자, 진훈. 진훈 씨 할 때만 수지가 계속 나와요. 아까 보니까 틀어갔어요. 아, 근데 이거 여기에 잘 너무 작아. 여기에 잘 맞아. 아, 네. 여기 이렇게 맞힌단 말 대부분. 맞는다. 시선 끝까지. 오! 이게 아니라 이야. 옷이 좀 작아요. 우와, 오늘 나온 거. 야,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게? 야, 이거 뭐야 이게? 진짜 그랬어. 아, 애교. 이거 애교. 동생이. 동네 어머님들은 좀 보내세요. 도전! 완전 집중! 도전! 완전 집중! 끝까지 봐야 돼, 나 얼굴 틀려. 아! 그 위에 맞았어! 위에 맞았어요! 지금까지 2등입니다. 전에 이만큼 주방 나왔어요. 그리 좀 그리려고. 그리기도 썼는데. 네, 없어요? 네. 다음 우리 조건! 자. 아, 끌고 나오네요. 끌고 나와, 조건. 조건이 끌고 잘한다. 나와요. 야, 권이 한 방 맞으면 된다, 이거, 진짜로. 요건 됐어, 요건 됐어. 자, 과연 가장 지금 습득을 잘하고 권이 화이팅! 지금. 도전해 치고. 그만해, 예원이. 왜요? 이 애가 여기 그만해! 화이팅! 야, 뭘 짜고 나와. 뭐 완벽하게 보여줘.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도전! 도전! 조금씩. 간다, 간다. 입에 집중하셔, 입 좀 풀어. 이상만 깨면 돼요. 되게 생각보다 많이 깨. 근데 느낌이 지금 뭐가
들어갔으면 좀 갈라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아무런. 진짜 그냥 박진 말도 안 나네요. 그냥 박진 거예요. 아이고. 깰 거야. 네, 깰 거예요. 싸서 나오신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요. 저 친구 좀 말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도전! 다 좋은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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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다! 우와!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정말 잘했는데. 살짝 들어서 툭 하면 깨지거든요. 정말 잘 찍었는데, 진짜 잘 찍었대요. 들어서 그대로 내려쳐도 깨져요. 올려놓으면 마지막에 깨졌으면 손으로, 손으로. 자, 손으로 해요. 손으로, 손으로 해요. 손으로 야, 이거는 무조건 1등인데. 무조건 1등인데.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선택권. 우리 건이부터. 아, 두 명이든, 한 명이든 원하는. 자, 건이, 건이. 저는. 저는 예원 씨랑. 오! 오! 말도 안 돼! 예원 씨랑, 예원 씨랑. 한 명 더예요? 어.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되고, 아, 한 명만. 지영 씨. 지영. 엠버. 엠버. 지영. 진훈이 여기서 딱 한 명만 데리고 갈지 아니면, 자 진훈은 세 명 남았기 때문에 세 명 이쪽 가운데로 와주세요. 형 좀 도와줘. 자 뒤로 와서. 파트너를 이렇게 어깨에 손을 이렇게 딱 올려주세요. 네네네. 어. 잠깐만. 자, 지금 여기서 깜짝 질문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저랑 하고 싶으신 분 손. 커플 되고 싶은 사람. 자, 지금 수지 양만 쓱 들었고요. 다 남았다. 귀엽다. 너 갖고 1등이다. 자, 뒤는 선택! 사실 요리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요리하는 거예요? 아니래요. 그러면 일부러 안 했죠? 정민이랑 우리 엠버는 자주 어떻게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오늘 제대로는 처음 봤어요. 나 지금 어색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참자 아니에요. 네. 되게 뭔가 둘이 잘 어울려. 엠버 씨가 정민 씨 조수 같아요, 조수. 그리고 야 키우네요. 지금 우리 파트너들랑 해서 리얼로 자 바지락 끼러 다 같이 출발! 누나 이거 입으면 진짜 완전 횟집 아저씨고. 야 이런 거는 그런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려. 뭔가 되게 잘 어울리잖아.
나이스. 완전 맛있어. 시원하시지? 어. 시원하시다니까. 어, 여기 있다. 우와. 우와. 어, 여기 있다. 바지락 스파게티 있지 않을까? 바지락 스파게티. 봉골레. 봉골레. 그치. 네, 우리 셋 다 요리도 못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 아, 근데 엄마 해보자고 있어요. 스파게티? 올리브 스파게티. 야, 저거 봉골레 만들 줄 알아? 지영이 할 건데. 지영이. 야, 그걸 믿어? 짜이야! 봉골레를 아무나 만들어. 진짜. 우리는 숙소에서 창민이 형이 맛있는 거 진짜 많이 해줘. 피자도 해주고 피자를 만들어? 머핀도 해주고 머핀! 우와! 아이스크림도 해줘. 우와! 아니 아이스크림 만들어? 엄마다 어, 엄마! 바나나 같은 걸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 오빠는 비빔밥 아니면 전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네. 우리는 엔트리가 몇 개가 있어. 몇 개? 뭐 다른 애들처럼 한두 개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거대로 만들 수 있고 저거대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 떡볶이 할래? 바지락 떡볶이? 맛있긴 할 것 같다.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바지락만 들어가면 좀 아쉬우니까 해물도 좀 더 넣어가지고 왜 해물 떡볶이를 아예 하자. 괜찮다. 그렇게 하면 좋을 진짜 것 같아. 우리가 탕을 먹자 그러면 우선 멸치와 무. 멸치? 어머니, 이 바지락 탕을 만들려면 무가 들어가야 제일 얼큰해요. 고추장, 청양고추. 청양고추요! 얼큰하게 하려면은 네. 무는 아니지. 무 아니에요? 주님이 탈락. 아, 제가 물을 줘요. 아까 그래서 장작도 무처럼 깎았거든요. 거의 다 왔어.